인셋이라는 거는 그래프 안에 그래프가 들어가 있는 걸 말하는 건데, 요 그림과 같이 메인 그래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걸 뭔가 좀 자세하게 보여주시거나 다른 측면에서 피처를 보여주고 싶을 때 그림 안에 그림을 넣는 거를 인셋이라고 그래요. 그 맵플롯립에서 인셋을 구현하는 방법으로는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하나는 그래프를 새로 하나 그려가지고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큰거 하나, 작은 거 하나 만든 다음에 작은 거 위치를 큰거 안에 들어가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이제 나중에 배울 addExceeds 명령을 사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편리하게 할수 있는 거는 insetExceeds라는 그런 메소드가 있어요. 요 메소드를 사용해서 어떻게 구현을 할수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일단 이게 디폴트로 뭐쓸수 있는 건 아니고, 이 툴킷을 로드를 해야 됩니다. 이제 다음과 같은 뭐 복잡한 툴킷이 있는데, 여기서 insetExceeds라는 그런 메소드를 임포트를 할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걸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요.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보냐면, 여러분이 레전드를 구현할 때 봤던 것과 좀 유사한데, 일단 그 parent axis가 있고, 원래 여러분이 그림을 그렸던 그 그래프가 있고요. 이제 그거에 daughter axis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그림을 그려놔야겠죠. 그렇죠? parent axis가 존재해야 돼요. 그래서 PLTGCA getCurrentAxis로 일단 인스턴스를 만들어 가지고 AX라는 오브젝트를 만들어 놨어요. 그걸 insetAxis라는 이 명령에 넘겨서 새로운 axis 하나를 얻어냅니다. 그게 바로 이 원래 parent axis AX에 딸려 있는 그 내부의 axis가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옵션을 가질 수가 있는데, 크게 그 중요한 그 옵션은 다음에 세 개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width, 그러니까 인셋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가, 너비가 어느 정도인가, 그 다음에 height, 높이가 어느 정도인가, 그 다음에 로케이션이 어디인가. 로케이션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그 레전드 할때 봤듯이 그뭐 upper right에 갖다 놓을 것인가, upper left에 갖다 놓을 것인가, 여기에 이제 해당하는 숫자들이 있었죠. 그런 숫자로 넣어도 되고, 아니면 이걸 다 문자로 써줘도 됩니다. 그리고 width하고 height는 그 parent axis를 기준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크기를 바로 줄 수도 있는데, parent axis를 기준으로 설정을 하는 게 아마도 좀 편하겠죠? 뭐 이를테면 이렇게 뭐 문자열로 30%를 넘겨주면 parent axis 크기의 30%를 만들라는 거죠. 숫자를 그냥 넣어주면 1인치가 되니까, 이거는 만약에 여러분이 그림 크기를 나중에 변화시킨다면은 일일이 다 바꿔 주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인셋에 해당하는 엑시즈를 만들어 준 다음에는 인셋 엑시즈 커맨드로 이 펑션을 사용해서 만들어 준다면, 그 다음부터는 뭐 axin 요것도 플롯이라는 그런 메소드를 사용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데이터를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까지가 중요하고, 일단 그 axin 인셋 엑시즈가 만들어진 다음에는 그리는 거는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갈 다른 옵션들이 뭐가 있느냐. 이것도 역시 그 레전드에 들어갔던 것과 좀 유사한데, 일단 bbox to anchor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 레전드에서 했듯이 포지션 지정을 한 다음에 거기다 걸 수가 있어요. 그래서 bbox to anchor가 있고, bbox transform 이거는 그 스케일을 말해주는 거죠. 그 relative coordinate로 쓸 건지 아닌지. 그다음에 border pad, 그건 이제 bbox to anchor가 주는 포인트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서 진짜 이 인셋을 설정을 할 건지 하는 거죠. 그리고 bbox to anchor, 저번에 봤듯이 이거를 그 엘리먼트를 두 개를 주는 그런 경우도 있고, 네 개를 주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자, 첫 번째 두 개를 주는 경우에는 이 left bottom 포인트를 주게 됩니다. 자, 이 경우에는 근데 아까
앞서서 봤던 위스하고 하이스트라는 옵션이 있었죠. 그게 절대적 크기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아마도 이걸 쓰는 건 좀 불리하겠죠. 그렇죠? 크기를 바꾸면 또 다 바꿔줘야 되니까. 그래서 많이 쓰는 거는 아마도 이 방법으로 여러분이 인셋을 구현하게 된다면 써야 할 것은 아마도 요 엘리먼트 4개짜리 옵션일 거예요. 비박스도 앵커를 left bottom with height로 주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게끔 바운딩 박스가 설정이 되죠. 그러니까 left bottom이라는 거는 어떤 좌표가 될 테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width하고 height를 가진 어떤 바운딩 박스를 만들고 그 안에 inset axis를 위치를 시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다고 해서 이 박스를 다 채우게끔 그 인셋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요. 여전히 앞서 봤던 그 width하고 height 옵션을 줘야 됩니다. 자, 그 width하고 height 옵션을 주는 그 방법은 퍼센트가 있었죠. 그죠? 여기서 이제 퍼센트로 줘도 돼요. 자, 이 비박스도 앵커를 설정을 하기 위해서 뭐 그 이제 좌표의 스케일을 지정을 해 줘야 되는데 편리한 방법은 비박스 트랜스폼이란 이 옵션을 트랜스 액시스로 놔서 그 relative coordinate로 다 바꿔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가 실제 그 x축 y축의 숫자가 얼마든지 간에 미니멈은 0, 맥시멈은 1 그렇게 해 놓고 상대적 위치로 쓰겠다. 라는 거죠. 그렇게 해야 left bottom with height 이런 걸 정할 때 그간 parent axis의 뭐 상대적 비율로 설정이 가능해서 좀 더 편하겠죠. 네, 보더 패드라는 거는 저번에 봤던 그 옵션하고 똑같고요. 그러니까 비박스도 앵커 포인트에서 얼마만큼 그 여백을 줄 것인가, 실제 그 axis가 시작하는 점이 얼마나 떨어져 있을 것인가 그걸 나타내는 거고요. 자, 이렇게 봐서는 감이 잘 안 올 텐데 이제 예를 하나 봐야 됩니다. 자, 이 예를 보면은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자, 일단 시작은 그 parent axis를 먼저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그 getCurrentAxis 명령으로 그 parent axis를 만들었고요. 이제 그 축을 설정을 했어요. 0에서 10까지, 0에서 10까지. 그러니까 0에서 10, 0에서 10. 이런 박스가 만들어지겠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inset axis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inset axis라는 명령을 불러가지고 여기다 이제 parent axis가 뭔지 일단 집어넣고 그 다음에 width height 지정을 하고 비박스도 anchor 지정을 하고 비박스 transform은 그 parent axis에 trans axis로 하겠다. 그렇단 말은 이제 parent axis의 relative coordinate 형태로 설정을 하겠다는 거고 이 location이 3이라는 거는 left, lower left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인 거 보면은 일단 이 두 번째 줄에 bbox2 anchor를 먼저 설명을 할게요. bbox2 anchor는 이 포인트를 나타내는데요. 이게 0.2, 0.4인데 그 bbox transform이 trans axis로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 parent axis, trans axis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relative coordinate예요. 그러니까 이게 0이고 여기가 1, 이게 0, 1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0.2, 20%, 40%죠. 0.2, 0.4면 0.2에 해당하는 게 요만큼일 테고 그 다음에 0.4에 해당하는 게 요만큼일 거예요. 그죠? 이게 바로 비박스2 앵커의 왼쪽 밑 아래를 말하는 거죠. 그죠? 자, 여기서 이제 바운딩 박스의 크기가 width가 0.6 만큼 이렇게 갔고요. 그러니까 이 전체가 1이죠. 0.6 만큼 크기였고 그 다음에 높이가 0.5다. 0.5 만큼 크기로 이 가상의 바운딩 박스를 잡아놓고 이 안에 inset axis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위에 보면 width하고 height 옵션을 보게 되는데 이 width하고 height 옵션이 의미하는 거는 이 바운딩 박스를 기준으로 몇 퍼센트냐 하는 거예요. width가 50%죠. 바운딩 박스가 이렇게 잡혔으니까 이걸 절반 이 그 실제 인셋의
너비가 되는 거고 높이는 75%죠. 그래서 이 바운딩 박스에 75% 이렇게 설정이 되어서 이제 그려지는 거죠. 자, 이제 이 예를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툴킷에서 인셋 엑시스를 임포트를 해야 되고요. 그쵸? 그 다음에 getCurrentAxis 메소드를 사용해서 parent axis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축을 0,10, 0,10 이렇게 놨고, 그러니까 0,10, 0,10 이게 이제 생성이 되었죠. 스케일이 좀 안 맞는데 스케일을 맞추려면 그 이런 명령을 써주면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aspect ratio를 잘 맞췄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inset axis 커맨드를 사용해서 이 parent axis ax 밑에 axin을 만들었죠. 여기 하나가 더 쳐졌네. 뭐 상관없으니까요. 자, 여기서 한번 변화를 시켜봅시다. 이 inset의 위치를. 이를테면 오른쪽을 좀 당기고 싶다. 이거는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 게 0.0.4니까 아까 말했듯이 20% 40%를 left bottom으로 해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한 거죠. 그렇죠? 자, 얘를 오른쪽으로 좀 밀고 싶다. 그러면 시작 위치를 바꾸면 되겠죠. 그렇죠? 0.3. 그럼 좀 오른쪽으로 갔고요. 그 다음에 0.3에서 그 width가 0.6이면 거의 0.9까지 간 거죠. 그렇죠? 그걸 절반이니까 인셋을 좀 더 키우고 싶다. 그러면 이걸 70%로 늘리면 될 거고, 만약에 얘를 100%로 만들면 이제 바운딩 박스의 끝까지 갈 텐데 이게 0.9 위치예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뭐 구체적으로 인셋 엑시스를 쓰는 거는 이제 뭐 매뉴얼 찾아보거나 아니면 슬라이드를 다시 보거나 하면 될 텐데, 여기서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될 거는 이 바운딩 박스, bbox to anchor, 그 다음 bbox to transform, 이런 거 쓰는 법을 좀 잘 복습을 하세요. 이게 그 공통적으로 그 matplotlib에서 좌표를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어떤 그 그림의 위치를 설정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좌표를 설정을 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transaxis, 이건 이제 parent axis의 밑에 있는 거죠. train axis라는 거는 relative coordinate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일 작은 거는 0, 제일 큰 건 무조건 1. 그런 식으로 다시 한번 규격화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뭐 0에서 1 사이에 숫자들로 전부 위치를 표시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렇죠? 그렇게 해야 편하겠죠. 그렇죠? 그거 다시 한번 기억을 해두기를 바랍니다.